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 생애의 전체를 예, 요약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쓴 사람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운 자도 없고 많이 전도한 사람도 사도 바울만큼 업적을 남긴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 1등입니다. 1등. 맨 앞에 있는 자예요. 왕 중에 왕은 여러분 다윗 아니에요. 수많은 왕이 있지만은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예, 최선을 다한 모습을 봅니다. 저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앞제리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황제 앞에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당신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 위에 당신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할 정도였어요. 왕 앞에서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쇠사슬에 묶인 이것 위에는 당신은 나를 본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아그립바 왕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나가는 왕도 황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도 그들의 부와 영화를 누리는 거 저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존귀한 삶을 살아도 예수를 잃어버린 저들은 뭡니까? 잠시 잠깐 풀처럼 들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부와 영화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저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 그거는 이방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자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고 그가 40의 가난 매를 세 번씩이나 태창을 맞으면서도 절대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한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 천국에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가운데 나를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도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소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 아니에요. 저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려도 영원히 영생하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불쌍한 사람으로 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핍박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소망이고 똑같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은 뭡니까? 천국, 헛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분명 나를 천국으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중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이건 뭡니까? 나는 사람 같지 않은 자, 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만삭돼서 나오는데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느라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어요. 괴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앞장세울 때 가장 악한 자, 가장 죄악을 많이 행한 사람, 1등 공신이에요. 죄악의 1등 공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인류를 패망케 하였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패망케 한 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주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주어서 로마 교회까지 세우고 또 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못난 사람도 내가 택해서 내가 구원받게 했는데 사도 바울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낫잖아요. 교회 핍박하지 않고 예? 괴수 이런 행위에 삶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돌 던져서 죽이지 않고 피 흘리게 하지 않고 이러한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과 10범, 전과 20범,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고재봉이라고 할지라도 17명을 죽인 그가 고재봉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고재봉이가 군대 생활할 때요. 자기 상관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제대하면 내가 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상관을 제대하고 그 상관 집에 가서 그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고재봉이가. 그런데 죽이고 나고 보니까 그 상관은 이미 다른 데로 영전하고 없었고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게 고재봉이가 한 일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의 원수를 죽이지 못했어요. 엉뚱한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재봉이는 마지막에 당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고 자기 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마지막
교수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기가 천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측량을 하셔가지고 길이가 2400km, 길이가 2400km니까 여기서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저 나이가라가 한 600마일 되니까 한 800km 되잖아요. 저 아마 밴쿠버까지 가야 될 거예요. 2400km 가려면. 길이가 2400, 높이가 2400, 이게 천국입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냥 뭐 내천이나 만들고 산이나 몇 개 만들고 그저 뭐 과일나무나 몇 개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사각형으로 2400m, 높이가 2400m,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다시는 이별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저주가 없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에 예수 때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록책에 기록함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는 먼저 한마음께서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들어가 있고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전쟁이 세 번 남았습니다. 하나는 유브레단 전쟁, 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세 번의 요한계시록엔 세 번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마지막 이 땅을 마무리하는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마지막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까? 장차 나를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 수많은 매를 맞았고 수많은 감옥에서 굶주림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진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에게는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이 필라델피아에서 한 20년 목회하신 분하고 다운타운하고 어퍼다비하고 20가하고 또 30가 또 템플대학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거의 한 10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갔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갑시다 했는데 저는 거기서 충격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필라델피아에 한 10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거나 또는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목사님들 중에 가장 테니스를 잘 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연세가 73세인데도 몸이 탄탄합니다. 탁구도 거의 수준급이에요. 탁구도 착실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도 착실합니다. 아주 이 체격이요 운동선수처럼 탄탄합니다. 모든 운동은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에서 잘하는 분 10분 갖다 놓고 하면 거기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운동도 너무 잘하고 여름 내내 아시나 한아름 식품에서 야채 사 먹지 아니하시고 밭에서 그냥 물로만 준 자연산으로만 잡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 이마 위에 까만 점이 생기기를 시작해서 나무에 그것이 부딪혔는데 조그만 나무예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 말씀이 그래요. 큰 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냥 뭐 하찮은 나무인데 여기 부딪혔는데 이게 까만 점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니까 목사님이 이마를 저 이마를 보세요. 까만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좀 더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담당 의사가 입원해야 합니다. 총총병력 같은 소리죠. 그냥 뭐 나무에 스쳐서 그냥 멍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갔는데 의사는 결론적으로 지금 암이 머리 뇌를 지금 전역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온 몸에도 지금 이 머리에서 내려와서 암이 온 몸에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수술을 하거나 당장 키모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원에 들어간 그 첫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아침 식사하시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목회하시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하고 얼굴도 환하고 그런데 목사님 건강하신데요? 아닙니다. 지금 암이 서서히 온몸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항암치료 안 받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병원이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나는 죽음을 기다리겠습니다. 고통스럽게 수술을 한다든가 항암치료를 받는다든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하니까 나 안 믿어. 의사가 그러더래.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조금도 두렵거나 73년 평생 살면서 이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를 시간이 다가왔구나.
조금도 예,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나 목사야. 너 교회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의 열정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정신과 결단의 각오가 아주 예, 비장합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새벽에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13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만나는 사람 백인, 스페니시, 흑인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 자기 생명이 얼마나인지 아는을 알았습니다. 뭐 매일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랬으니까 매일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온다. 내일 지나면 또 모레가 온다. 2022년이 지나면 2023년이 온다. 그렇게 살았는데 병원에서는 지금 온몸에 암세포가 지금 온몸을 뒤엎고 있습니다. 참으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사모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그래도 아빠 한번 항암 치료를 받아보시죠. 아니다. 거기는 길이 없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건강하게 몇 년도 살다가 난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의 확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잠시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천국에 가겠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건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몸이 체력이 강이라고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입니다. 운동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분 얘기예요. 테니스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골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수 잘 믿는 거 언제 우리를 한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